일제 감정기 중 어느 날 매국의 최고봉 이완용이 일본 총독을 만납니다. 총독님,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. 예. 창덕궁을 일본 황실의 별궁으로 만드는 건 어떠신지요? 그랬다간 조선인들이 3.1 만세운동처럼 일어날 수 있다. 그 제안은 기각하마. 과거의 수류탄 암살로 죽을 뻔했던 적이 있던 총독은 이완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. 얼마 뒤, 총독님, 창덕궁을 지금이라도 별궁으로 만들까요? 안 한다고 이놈아! 이완용은 거절을 받고서도 두 번이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.